안녕하세요. 서울보석의 보석지입니다. 종교팔찌로 순금 염주팔찌가 그동안 꾸준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동그란 구슬 형태와 함께 순금이라는 특별함 때문에 많이 선택을 하셨던 순금 염주팔찌였는데요. 조금은 고가였던 제작 공임과 착용 후 염주 안에 속줄이 늘어난 현상이 있다는 단점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드리지 못했던 아쉬움이 많았던 순금 염주팔찌였습니다. 단점에도 많은 사랑을 주신 고객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동그란 구슬 형태는 아니지만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는 불교 팔찌인 만자 팔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팔찌는 남성용과 여성용 각각 순금 10돈, 커플로 제작된 커플 팔찌이고요. 디자인이 세련되고 멋스럽습니다. 중간중간 만자 각인을 해서 만든 불교 팔찌입니다. 완성된 후 염주 팔찌를 대신할 불교 팔찌로 오케이! 합격 점수를 내어준 보석직입니다. 두 분이 커플 불교 만자 팔찌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입니다. 보석지기에게 힘이 되어주세요. 순금 10돈 커플 불교 팔찌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커플 팔찌라면 남자분 팔찌가 조금 더 무거운 중량으로 제작되고 있지만 남녀 같은 중량인 10돈으로 제작된 커플 팔찌입니다. 팔찌는 5돈부터 10돈, 15돈, 20돈까지 제작이 가능한 것이니 예산에 맞게 편안히 선택해 주세요. 불교 팔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팔찌 안쪽에 만자가 각인된 모습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팔찌를 본첫 느낌. 세련되고 멋스럽습니다. 같은 모양의 마디가 반복되는 마디형 팔찌지만 마디 한 칸을 자세히 보면 H자형 클립과 직사각형의 판이 하나의 마디 모양을 만들어낸 디자인 팔찌입니다. 디자인 팔찌라서 반복되지만 지루하지 않고요. 반복되는 패턴이 오히려 팔찌를 더 돋보이는 모습입니다. 불교 팔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만자 각인은 팔찌가 출고된 후에 별도 레이저 각인으로 완성한 것입니다. 처음 고객님께 마디 한 칸은 만자, 한 칸은 옴자 각인을 추천드렸는데요. 옴자 각인을 뺀 만자로만 선택을 한 고객님이세요. 선호도에 맞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돈 팔찌는 팔찌 넓이 1cm 제작이 가능하고요. 순금 팔찌라서 잠금 장식은 18개의 장식을 별도로 구성해 주었습니다. 18개의 장식과 보조줄은 탈착용의 편리함과 분실 방지를 위해서 추천드립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린 순금 10돈 팔찌는 같은 모양의 커플 팔찌라서 각인이 의미와 팔찌의 의미가 더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종교 팔찌를 생각하셨던 분, 커플 팔찌를 생각하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제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